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마켓온 예민수입니다. 예, 어제 이제 코스피가 10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느냐 아니냐가 관심사였는데요. 예, 0.05포인트 오르면서 색깔을 빨간색으로 유지했습니다. 코스닥은 좀 더 강했고요. 이제 만기일 변수도 있었는데 어쨌든 시장이 최근에 뭐 이렇게 강하진 않습니다만 10거래일 연속 상승이라는 기록을 또 써나가고 있어서 분위기는 좋습니다. 미국 시장은 좀 혼조권이었죠. 예, 다우가 조금 밀렸고요. S&P도 약보합권으로 끝났습니다. 우리 뭐 야간 선물도 0.17% 하락이니까 전반적으로 금요일이고 모멘텀은 조금 떨어지는 그런 흐름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간밤에 있지 않았습니까? 관련된 내용들이 우리 경제나 또 한반도의 운명, 경협주들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가 관심사인데요. 예, 오늘은 그 얘기부터 집중적으로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마켓온 1부 시작합니다. 예, 지난번 하노이 회담 불발 이후에 남북 관계 또 북한과 미국 관계의 관계가 다소 좀 경색된 상황인데요. 이제 문 대통령이 미국을 갔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죠. 관련된 내용들 아침에 한번 정리해 보고요. 또 경제적 입장에서 투자자 입장에서 뭘 좀 봐야 되는지 이야기하겠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 최양호 고문님 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사실 쉽지 않은 그 방미길인데요. 풀어야 될 게 많은데 이제 어쨌든 얘기가 나오고 지금 아침에 언론 보도문도 나왔습니다. 전반적인 평가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뭐 굉장히 잘 된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네 가지 목표를 갖고 왔어요. 네. 모멘텀을 재건하고 유지한다. 그다음에 네. 탑다운 방식을 유지한다. 네. 그다음에 비핵화 목표에 일치되는 그런 공조를 다시 강화한다. 네. 그리고 대북 제재 틀을 유지한다. 이런 네 가지 목표를 갖고 갔고요. 이것들에 대해서는 뭐 거의 다 이뤄갖고 오신 것 같습니다. 하나 부족한 거는 네. 원래는 로드맵을 좀 네. 얘기를 했으면 했었는데 그 부분이 조금 뭐 로드맵 자체가 지금 뭐 트럼프 입장이 시간 서두를 거 없다. 예. 조금 우리가 조금만 지나면 엄청난 변화가 올 거다 등등의 표현들로 써서 로드맵 자체가 지금 이번엔 뭐 동의가 안 된 부분이 좀 아쉽지만 지금은 굉장히 좋은 출발을 가졌다고 봅니다. 예, 다행스럽습니다. 저희도 이제 시차가 있어서 이 얘기들은 이제 아침에 좀 내용을 다룰 수 있을까 고민했는데 뭐 결과들이 다 나오고 언론 보도문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비핵화일 텐데요. 비핵화 방식에 관한 얘기들, 뭐 포괄적 합의, 단계적 이연, 또 탑다운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탑다운이라는 얘기는 뭘 또 의미하는 건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이제 탑다운이라는 게 결국은 정상끼리 만나서 큰 그림 먼저 그리자는 거죠. 예, 그래서 네. 그 다음에 이제 디테일을 네, 실무적으로 네. 이제 가는 부분. 그래 네. 탑다운 방식의 이제 장점은 빠르죠. 예. 빠르고 결정이 그 자리에서 날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추후에도 이런 탑다운 방식이 유지된다 그러면 북미 간에 그 다음에 한미 간에 그 다음에 남북 미가 같이 앉는 정상회담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고요. 지금 뭐 북핵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그런 최종적 상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두 정상이 굉장히 의견 일치를 했다는 뭐 외신들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은 굉장히 지금 뭐 저희들이 칭찬할 수 있고요. 비핵화 목적에 대해서도 아주 충실한 교감이 있었다는 얘기까지 나오는 걸로 봐서는 우리가 이번 회의를 할 때 지금 한국과 북한과 미국이 동상 삼몽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예. 얘기들까지 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간극이 좁혀지는 좋은 시작이 됐고요. 사실 이제 뭐 추후에 더 깊이 들어가겠습니다만은 이후에 이뤄질 정상회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출발이 너무 좋아요. 자 이번에 이제 갔다 온다면 이번에 온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 초대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국으로. 예. 자, 그 정상회담이 있고요. 4월 27일이 판문점 1주년입니다. 아, 그러네요. 네. 그러면 남북 정상회담도 우리가 뭐 예견할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시진핑 주석이 G20 오사카에서 있는 일본의 6월달 회의에 오기 전에 한국을 방문하기로 벌써 약속이 돼 있습니다. 네. 거기다가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
기업들을 방문하는. 예. 따라서 지금 5개, 6개 뭐 굉장히 중요한 정상회담들이 6월까지 쫙 있거든요. 예. 거기에 개막전으로 한미 정상회담이 딱 공조를 중심으로 해서 나갑니다. 6월에 G20 정상회담까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을 하는 것까지가 하나의 큰 틀로 봤을 때 지금부터 6월까지는 굉장히 빠른 속도와 예. 굉장히 긴박한 논의들이 많아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사실은 뭐 이걸 한 번에 또 한미 정상이 만나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간밤에 나온 얘기들을 가지고도 사실 실질적인 게 뭐가 있는가 보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우리 최 고문님께서는 내용뿐만 아니라 이후에 있을 그림들을 가지고 굉장히 다각적으로 혹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지금 해주고 계십니다. 예. 근데 문제는 이제 북한의 태도이잖아요. 네. 결국 이제 비핵화에 관련해 지난번에 이제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것도 서로 다른 점이 있었고 북한이 이제 어제 그제 보면 계속해서 뭐 노동당 일정도 있고 또 계속 일정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정치 일정도 있는데 예. 북한의 태도는 지금까지는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자력 예. 갱생이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예. 뭐 심지어는 물과 공기만 있으면 우리 사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얘기까지 나왔을 때는 지금 사실 이번 하노이에서 김정은이 패착을 한 게 있죠. 네. 자기 패를 너무나 깐 거예요. 대북 제재가 얼마나 자기네 경제에 지금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뭐 실질적인 얘기를 해버린 겁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이 제재를 가한 사람한테 뭐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했다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미국이 갖고 있는 최고의 지렛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약점을 보였다는 것이 하노이 이 뭐 회담에 굉장히 김정은의 패착으로 지금 보여지고요. 네. 지금 북한의 경제 이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면 2017년에 -3.5%, 2018년에 추정 -5%가 갔고요. 네. 지금 외환 보유고가 20억에서 30억 달러 정도 되는데 거의 다 썼을 것 같아요. 벌써. 예.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고 경제 총력에 지금 소위 말하는 결과를 내야 되는 김정은 입장에서는 굉장히 대북 제재라는 것은 지금 목 앞에 들어와 있는 칼같이 느껴질 겁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번에 회의에서 분명히 교감을 했고 더욱더 이 제재에 대해서는 뭐 풀 생각은 없다. 그렇다고 더 네. 추가적인 것은 안 하겠다. 네. 그런 걸 봐서 충분한 대북 제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판단을 트럼프 대통령은 내렸다고 보여집니다. 미국도 뭐 대화의 물꼬는 이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한쪽에서는 이제 압박을 하면서 한쪽으로는 또 조금씩 예, 대화의 의지를 보입니다. 문 대통령이 이제 중간에서 그런 그 조정자의 역할을 그동안도 해왔고요. 이번에도 그런 역할이 기대되는 건데 이제 앞으로 이제 3차 북미 회담이 조금 이르긴 합니다만 트럼프도 뭐 언제든 간에 뭐 그런 빅딜을 원하는 사람이니까 3차 북미회담에 관한 추진들도 시간은 걸리겠지만 얘기는 좀 앞으로 되겠네요. 그렇죠. 뭐 네. 트럼프 대통령이 뭐 이 성격상 뭐 대가 없는 것은 안 하시는 네. 분인데 이번에 3차에 대해서는 이렇게 기자들이 질문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빠르게 진척될 절차는 아니다. 단계적 조치를 거쳐서 가야 된다. 근데 3차 북미회담은요.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은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상대방이죠. 네. 북한이 3차 북미회담에 나올까요? 그러게요. 준비도 안 돼 있고. 2차 때 또 한 번 뒤였잖아요. 네, 뒤였고 네. 그다음에 네. 준비가 안 돼 있고 뭐 많은 것들이 지금 자기가 생각했던 그런 페이스대로 안 가고 경제는 네. 나빠지고 이랬기 때문에 자 3차 북미회담 이거는 결정을 하는 자리가 돼야 되거든요. 이랬을 때 북한이 준비가 돼 있을까? 이런 생각부터 이 북미 3차 정상회담은 조금 시간이 걸리고 조금 더 진전이 네. 된 상태에서 가능성 여부는 알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을 예. 내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지금으로서는 뭐 여건 되면 만나겠다는 얘기 나온 것 자체만 해도 좋은 거고요. 당장 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4.27 남북정상회담 1주년이 되고 남북 간의 만남은 조만간 열릴 수 있을 것으로 분위기를 하고 있고 미국도 그래 좀 만나서 뭘 좀 답을 찾아달라 이런 요청이어서요. 예, 추진이 빠르게 되겠습니다. 아, 예, 그럼요. 네. 이건 뭐 빨리 나오고 사실 이 한국과 미국 간의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하노이 회담이 끝나고 돌아오는 비행기간에서 트럼프가 문재인 대통령께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네.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근데 북한의 의도를 좀 파악해서 왔으면 좋겠다는 그렇죠. 예. 내용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전에 뭐 남북 간의 정상회담이 있을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사실 이제 준비 부족으로 해서 이제 못 일어났고요. 이번에는 이제 가서 좀 북한의 의견도 듣고 잘 메시지를 전해달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당부가 있었기 때문에 예. 4월 27일 굉장히 좋은 판문점 선언 1주년 기념해서 남북 간의 정상회담. 그러면 그것이 어디에서 열리느냐가 또 굉장히 우리가 관심이 되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한국을 와야 되는 차례인데 답방을 해야죠. 근데 지금 분위기는 그렇긴 또 쉽지가 않잖아요. 네, 그래서 네. 조심스럽게 네. 뭐 저희 이제 연구원에서는 네네. 어디가 좋을까. 네. 그랬더니 그래도 상징적으로 개성이나 금강산 거기도 굉장히 지금 뭐 대북 제재가 해제될 때 가장 예. 먼저 일어날 곳이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 뭐 4월 27일 날 다시 한번 양 정상이 만나면. 예. 좋은 계기가 되지 않겠냐는 그런 뭐 조심스러운 전망들은 내고 있습니다. 그것도 뭐 의전도 그렇고 전략도 그렇고 의미도 그렇고 굉장히 쉽지가 않네요. 왜냐하면 문 대통령이 한번 북한을 갔다 왔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또 사실 또 북한을 가는 것도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 그렇다고 김정은 위원장이 올 수 있는 단계도 아니고 아니고요. 또다시 판문점에서 지난번에 만났지만 이번에 판문점에서 만난다고 했을 때 좀 색바랜 좀 저기도 있고 네. 그렇다고 해외 가서 만나기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네, 쉽진 않네요. 네. 네. 대북 제재 말씀하셨는데 결국 이제 대북 제재가 핵심인데 뭐 큰 틀의 해제는 아니더라도 우리 정부도 그렇고 뭐 적어도 개성공단이라든지요 금강산이라든지 이런 게 좀 풀렸으면 하는 바람인데 미국 측이 좀 완고해서요 그 부분은 뭐 우리 정부도 좀 풀고 싶은데 쉽지가 않은 모양이죠. 아, 뭐 네. 이 트럼프의 특유의 화법으로 네. 아, 뭘 할 수, 뭐 지원할 수 있지만 아직 시간이 이르다 네. 뭐 이런 표현들을 하는데 자, 이 금강산하고 저 뭐 개성공단에 대해서는 네. 대북 제재 가능성이 있다. 만약에 한다 그러면 트럼프 본인이 하겠다 뭐 이렇게 네. 아주 강한 의지를 냈는데요. 최근에 저희가 유엔 쪽 사람들하고 만난 그 회의 결과로 봐서는 자, 대북 제재가 풀리는데 최소한 8개월에서 9개월이 걸린답니다. 대북 제재를 냈기 때문에 그것을 대북 제재를 해체하는 해체 위원회가 또 열려서 그 안에서 최소한 8개월 정도의 의논이 걸린다는 그런 얘기들을 지금 듣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풀라 그래서 푸는 건 아닙니다. 유엔의 대북 제재, 미국의 예. 대북 제재, 또 한국의 대북 제재 여러 가지가 지금 2중 3중으로 돼 있는 부분이라서 자, 순서는 유엔 대북 제재를 풀어야 되는데 그것은 8개월 정도 걸린다는 뭐 말씀을 드리고요. 네. 뭐 일단은 뭐 트럼프나 우리 쪽의 강력한 의지를 바탕으로 이것은 제재가 해체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의 미국과 한국의 공조 부분 이것이 이제 얼만큼 발전되느냐가 관건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저희 방송 보시는 분들은 이제 아무래도 경제나 투자 관련해서 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요. 마지막으로 이제 한미 정상회담 또 앞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그 정상 일정들이 있는 상황인데 남북 경협이나 이런 쪽이 지금 사실 또 좀 좀 경색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런 점에 조금 어느 정도 기대를 가져도 될는지 또 그 이제 경제 관계된 분들은 그 부분을 어떤 걸 포인트로 두고 이해를 해야 될까요? 뭐 저희가 이제 풀어지는 네. 부분들이 이제 어떤 시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만 네. 만약에 이제 3월 달에 풀렸다 그러면 사실 4월 달에 북한이 제일 필요로 했던 것들은 비료 같은 겁니다. 네. 그래서 비료 달라는 얘기도 했고요.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남북 저희들이 뭐 우리 직원들이 지금 뭐 금강산도 들어가고 개성도 네. 들어갑니다만 가장 필요한 것은 전기입니다. 예. 그래서 전기를 어떤 식으로 뭐 공급을 하고 나는 심지어는 우리 한국에서 발전을 해서 좀 보내달라는 얘기까지 나오는 걸로 봐서는 일단 전기가 없으면 공사도 못해요. 네. 그래서 가장 먼저 일어날 분들은 그쪽으로 지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전기가 들어간다면 도로고 SOC 쪽으로 많은 관심을 쓰고 계시면 투자나 또는 남북경협이 전개되는 방향에 대해서는 좋은 길잡이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 현대그룹이 이제 북한하고의 관계들이 그동안 쭉 있었고요. 지금도 이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현대경제연구원에 계시니까 이제 그쪽 분위기나 혹은 현장 분위기를 좀 더 피부적으로 알고 계셔서 얘기를 해주셨네요. 예.
간밤에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의 주요 내용과 함께 또 앞으로의 방향성들까지 현대경제연구원 최양호 고문님 모시고 오늘 말씀 나눠봤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